한반도 지도. 와, 얼마나 더운지. 너무 더워요. 지금 시간이 12시 58분인데. 11시 18분에 산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 다리를 잠수기입니다. 잠수기. 돌아서 한번 봅니다. 뒤로 돌아서 우리 차를 봅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꺾습니다. 해군산 입구. 동강 백운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산을 왔을 때 2008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동강에 있는 백운산을 갑니다. 동강은 51km. 동강의 길이는 51km인데 그 중간에 이 백운산이 있습니다. 백운산에 산봉우리가 한 6개를 넘어서 가는 코스입니다. 오늘 도산 거리는 약 8km. 부산에서 참 멀리서 왔습니다. 산 놀러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계속 이제 옆으로 가다가 또 한점 치고 올라가는 길 나옵니다. 여기부터 또 숨이 막히도록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정상 1.1km, 900m 전망대 쪽으로 갑니다. 이를 갔다가 다시 백운산으로 백에서 와야 됩니다. 백. 전망대는 좀 상당히 갑니다. 전망대
아, 여기 전망대 봤구만. 아, 한반도 지도. 가야 되는데 좌우에 백운사이네. 아, 여기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 다시 삼거리 왔습니다. 아니야, 먹었고. 근데요, 아직 많이 먹었어. 이제도 부구간이 왔습니다. 여기가 전망대다. 올라오세요. 계속 지금 난코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운산 밑에. 땀이 얼마나 나는지 지금. 올라가세요, 빨리. 시동. 시동이 꺼집니까? 기름 떨어져, 기름. 기름 떨어져. 냉각수를 내야 되겠습니다. 지형이 보입니다. 지형이 다 보이네. 예. 동화 얼마나 찍어야 되겠네. 한반도 지형. 아, 덥다. 어휴, 오늘 많이 더워요, 아주. 여기는 정선의 동강 백운산입니다.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렇게 죽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나무가 저렇게. 이 납작납작한 아주 그냥 희한합니다, 지금. 바위 한번 보십시오. 이리 올라간다. 얼마나 더운지. 땀이 줄줄 흐릅니다. 줄줄 흘러. 오늘 7월 31일 오늘과 토요일에 비 온다고 날씨 예보를 했는데 비는 안 오고 지금 완전히 폭염. 와, 덥습니다. 7월 31일 동강 백운산입니다. 아휴, 계속 오르막 불어오네. 아, 오늘 너무 덥다. 아, 오늘 너무 덥네. 이 골짜기에서 지금 바람이 살살 올라옵니다. 너무 더워요. 아, 대단. 시원한 바람. 와, 밑에서 지금 시원한 바람이 와서. 와, 엄청 덥네요. 내가 어디 가려면 그냥 밑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올라가야죠. 아, 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경사길 또 올라가야 됩니다. 또 옆에. 올라가서 또 뒤돌아봅니다. 아, 한반도 지도.
이게 가로거쳐. 그들한테 얘기 들으면 겁나 겁나. 여기는 노플로 앉아보면 안 돼. 아, 힘들다 오늘. 지금 시간이 12시 58분인데 이 동강의 백운산 제가 아직 정신 못 먹었고 아침 새벽에 밥 적게 먹고 왔는데 오늘 땀 엄청나게 나고 제가 산 탄중에서 오늘 정말 힘드네요. 일단 먹을 걸 안 먹어서 그렇겠지만 거의 맛이 갑니다. 진짜 오늘 와 더워요. 7월 30일에 무지하게 오늘 덥습니다.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보세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오름. 백운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882.4m.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이제 정신 먹으려고. 와, 갈증 많이 나고 힘들어요.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아, 죽기 일보 직전. 오늘 막 삼복도 이 최고 더운 날 7월 30일 날. 와, 오늘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유. 덥고 지금 갈증 나고 물을 3개 가져왔는데 한 개를 다 먹어버리고. 정상 지나서 점심을 먹고 뭐 점심이랄 거 없고 떡 먹고 김밥 하나 먹고 또 오이 먹고 토마토 먹고 배를 든든히 좀 채우고 지금 이제 하산코스로 내려갑니다. 이제 좀 산이 잘 보이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아이고 올라올 때 배고프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날씨 엄청 덥고 오늘 일기부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더니 비는 하나도 안 오고 우리 내려가면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참 일기예보 참 허망하네요. 우산도 가져왔는데 여기가 우리는 제작마을 2.8km로 내려가고 정상은 200m네요. 칠종령 쪽으로 내려갑니다. 제장. 야, 이 나무가 참 기이하게 있네요. 이 나무 보세요, 이 나무. 참, 기가 막히네. 허? 아, 딸기가 지금 익었어요. 따먹어야지. 와. 딸기가 익을 때 지나는데. 추락 위험이라고 써졌어요. 여기도 이제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비탈입니다. 아따, 금강송. 입니다, 여기도. 추락 위험도 있고, 이제 내려가야 거칩니다. 동강이 보입니다. 심하다고 쏘는 일이 아니라 계단을 놓든지 해야지. 와, 이건 완전 절벽입니다, 절벽. 여기는 절벽. 우와! 여기는 막 장가계네, 장가계. 거의 장가계. 동강. 상당히 가파랍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 내려간 길도. 하산길도
내려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지금 미끄럽고 내려가는 길도 계속 높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높으로 완전 막 추락 위협이라고 써놓고 그냥 계단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오동길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오동길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려가는 길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등산로가 고약합니다, 지금. 아, 오늘 힘들죠? 힘들어. 땀이 나서 습도가 되게 높네. 오늘 7월 31일 날 최고 더운 날이네. 비는 안 오고. 절벽. 절이 올라갔으니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산을 이렇게 올라갔으니. 와, 한반도 지도 여기 보니까 꼭 저 변대거리 같아요. 한반도 지도가 아니라 와, 참 기상천외하게 멋지네. 동광 쪽으로 쫙 뻗었어요. 사다리로 와 다행이다. 여기 완전 절벽인데 여기다 이게 잔도를 놓아가지고 이쪽 관광지 하면 되겠다. 잠깐 잔도. 아, 이거 덥다. 돌탑 있어요. 아, 지금 엄청 덥습니다. 아이고, 고약하네. 아이고, 덥다. 진짜 바람 완전 없네 오늘.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또 높다고 내려가야 돼. 아, 덥다. 추락 위험. 아이고, 이제 7종역 200m 남았네. 아, 2.2km 내려왔구나. 아, 너무 좋습니다. 7종역 가는 길. 입니다. 아, 또 오르막. 7종령인가 200m가 남았는데 또 오르막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아, 덥고 지금 지친다. 바람이 안 불고 더우니까. 아, 지금 근 3시가 다 됐는데. 와, 이 동강의 백운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바람도 안 불고 폭염. 와, 물 가져온 거 다 먹어버리고 막 과일도 다 먹어버리고. 아, 내일 그 불영사 계곡이라고 천주산 가는데 거기는 계곡에 들어가서 그냥 놀랍니다. 사냥하고. 이렇게 더워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저 앞에 가신 분도 산 잘 탄 분인데 지금 저 지쳤습니다. 힘듭니까? 네. 네, 힘들어요. 일로 가려면 또 일로 가려. 아, 제장으로 가야잖아요. 제자로 가는데. 지도 두 장 줬잖아요, 두 장. 아, 그래요? 한 장 그 뭐죠? 아, 다른 걸 찍은 건 온도가 갖고 이렇게. 하늘에 구름다리라는 게 있네, 1km. 아이고. 이제 내려막이야. 내려서 1km 내리막. 이제 제장마을 하산 지점 1km 넘습니다. 1km. 아, 오늘은 거의 뭐 지옥을 걷다시피 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날씨가 덥던지. 아, 산 좀 타는데 오늘 최악의 날이네. 최악의 날. 아주 더웠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제 계곡으로 풍덩. 그것만 남았습니다. 풍덩. 이제 하산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유. 아, 내려가는 길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 조망이 좋네. 아, 동강. 저 물로 쏙 들어가야 되겠어. 아, 광화보다 저기 있네. 아, 다리 밑에 가다. 그러니까. 시원해. 아, 내려가는 길도 장난 아닙니다, 또. 이제 계속 내리막이니까. 예. 아이고, 힘들다. 그랬어. 아이고, 힘들다. 예. 많이 힘듭니까? 이제 1km 남았어요. 아, 지그작으로 진짜. 야, 이제 길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아, 길이 얼마나 험하든지 험하고, 다행히 폭염에 땀이 뭐 얼마나 흘리든지,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부니까 더 힘든 거죠. 바람이 불면은 땀을 열기를 식히는데, 몸이 불덩이처럼 해갖고 뭐 땀이 막, 와, 지금도 바람이 안 붑니다. 이제 뭐 다 내려왔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 오늘 산행 굉장히 힘듭니다. 내일도 저 불영사 계곡 쪽으로 가는데 내일은 그냥 알탕만 해야 되겠습니다. 가서. 아유, 폭염에 무리하니까 안 되겠네요, 진짜. 물도 많이 가져왔는데 물 다 먹었어요, 그거. 아. 사과밭이. 아유, 사과밭도 있고, 막. 이제 200m 가면 됩니다. 아, 사과가 이렇게. 여기 날씨 추우니까 사과가 잘 되겠네. 아, 유해조수 못 들어가게 이 전기로 다 해놨네. 감전주의. 감전주의 해놨네. 도로가 나왔네, 도로. 아이고. 경고문도 있고. 하늘에 구름다리 1.9km 가고, 우리는 제장마을로 갑니다, 제장마을. 사과밭도 이거 쭉 있어요. 아유. 아이고, 지금 저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펄펄 끕니다, 지금. 엄청 덥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오늘 막. 오늘 완전히.